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방송도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전하면서 제가 분명하게 이런 지적했던 것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술술 불 거다. 본인의 정치 커리어는 다 끝난 거고 막상 감옥에 가 있어 보니까 힘들고 행량이라도 좀 두려야 될 거다. 그래서 술술 불 거다. 이게 조홍천 전 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이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가장 먼저 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뭐죠? 예, 이득이 없다고 보는 이정근 씨가 가장 많이 불 거다 이렇게 본 거죠. 대장동 게이트는 여전히 함께해야 될 이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진상 씨나 김용 씨나 김만배 씨가 마지막까지 안 불 끌로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이 사건은 다른 겁니다. 그런 종류의 동지애적인 그런 강한 결속력이나 연대감 같은 건 없는 겁니다. 이익 때문에 서로가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했던 겁니다. 예. 이제 아마 민주당 의원들을 줄소환하는 모양인데 문화일보의 염유섭 기자가 이 취재를 참 잘하네요. 예. 뭐 여기에서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취재록에 이게 나오네요. 특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가 조성된 게 맞습니다.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취재를 하면서 있죠. 이게 파악이 된 모양입니다. 돈봉투를 돌렸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본인이 한 육성을 남겼으니까 어떻게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면 뭐죠? 예, 더 나중에 예, 뭐 중형이 이런 구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불겠냐 이야기죠. 검찰의 취향에 따라가 3만 개 있는 파일 가운데 예, 여러분들 이것 외에 이러면 또 이거 맞냐 맞다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통 우리 시민들은 태어나고 나서 검찰 갈 일이 없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여러분들 연루가 되거나 뭐 여러분들 특가법상 여러분들 아주 여러분들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면 검찰 가서 여러분들 그렇게 혼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전당대를 앞두고 돈봉투가 조성된 게 맞습니다. 어떻게 인정 안 하겠습니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이 힘들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분들 문화일보의 염유숙 기자 기사를 읽다 보니까 밑에 뭐, 예, 뭐 많이 나오네요. 예. 이정근 전 부총장이 돈을 구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특정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청한 그런 상황.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 기억 속에 흐릿해지고 말았지만 2021년도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아주 막상막하였다고 하네요. 민주당 사람들도 그냥 선관위에 그냥 맡겨버리면 돈봉투 줄 필요도 없는 건데. 아니 그 선거관리위원회 이름 딱 맡겨버리니까 국민당은 돈봉투 돌릴 필요도 없잖아요. 돈봉투가 없었다면 당시의 당대표와 민주당 역사가 바뀌었을 거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죠. 아주 접전이었습니다. 1% 내외 여러분들 격차로 친명계가 여러분들 당선이 된 거죠. 최고위원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들 누가 됐습니까? 친문계가 여러분 다 당선이 됐고
예, 여러분들 이 내용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돈봉투가 없었다면은 당시 민주당의 당대표와 민주당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최고위원들은 친문이 거의 석권을 했는데 당대표만 친명이 여러분들 겨우 이겼다. 이재명과 가까웠던 송영길은 당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재명이 대선주자가 되도록 도왔다. 푹 주무시고 나오면 새벽에 나오시면 될 겁니다. 푹 주무시고 뭐 꿈에도 생각 안 했겠죠. 푹 주무시고 나오면 다 될 걸로. 푹 주무시고 나오면 여러분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푹 주무시고 나오면 어떻게 당선될지. 3구 대선 여러분들 저녁에 뭐 8시인가 이렇게 개표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오마이뉴스에 나와가지고 제가 방금 이재명 후보에게 전화했습니다. 푹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푹 주무시면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면 된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건 3건이 다 여러분들 파악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돈봉투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고 또 당시에 돈 살표가 없었다면 민주당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아주 1% 내에 미묘한 격차로 친문계의 홍영표가 낙선하고 친명계인 이재명계가 송영길 전 당대표가 당선된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당 리더십도 바뀌었을 것이고 어쩌면은 대권 후보도 바뀔 수가 있었겠죠.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문화일보의 통화에서 돈 살포는 상상도 못했고 요즘 분위기와도 맞지 않아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당시 의원 한 명만 지지 후보를 바뀌어도 당선 결과가 아예 바뀔 정도로 치열한 당대표 분위기 경선 분위기였습니다. 만약 돈봉투 사건이 사실로 판명되면은 돈 살포를 하지 않았다면 당대표도 바뀌었고 민주당의 역사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뭐 이런 대단한 것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작은 사건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도 경상북도에서 관내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5% 이하로 여러분들 손을 댄 거 아닙니까? 무려 9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댔고 그런 아주 작은 거 관내 사전투표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된 일종의 현장의 협조가 없으면 관내 사전투표에 득표수 이동이 쉽지가 않죠. 그게 아주 작은 사건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이렇게 뭐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 세상에 사소한 게 없습니다. 돈봉투 사건이 지금 이게 와보면은 돈봉투 사건이 이재명의 이름들 대권 후보에 당선되는 것도 큰 역할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5명은 모두 친문계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치열한 접전을 벌이던 민주당 당대표는 친문인 홍영표 의원을 0.59%포인트 좌측 제치고 비문계인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압수수색을 받은 윤관석 의원, 이성민 의원은 모두 다 송영길 캠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송영길 당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캠프에서 그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윤관석 의원은 당의 3역 가운데 한 사람인 사무총장에 임명됐고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범 이재명계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그때부터 가까운 사이가 됐고 당대표가 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대선주자로 만드는 데 일조를 했고 이후에는 방탄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방탄정당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지역연구가 전혀 없는 이재명 여러분들 후보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에 탄탄한 지역기반을 갖고 있는 송영길 전 당대표의 지역구까지 여러분들 이재명에게 제공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역사가 전개가 된 겁니다. 사건이 여러분 이렇게 작은 사건이 역사의 물줄기를 크게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세상에는 사소한 것은 없고 사소하다고 생각하거나 사소하다고 말하는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역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버린 그 사건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오고 여러분들 항상 어려움을 넘고 넘었던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들 두려움이 많고 세상에 그냥 대충 때우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겁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감이 딱 잡히죠. 돈봉투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